여보세요? 네. 예, 안녕하십니까? 나와서 동물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자료를 잘못 가지고 나오신 것 같답니까? 백신 하나에 3,000원 이하인데 수입 백신이 제일 비싼 게. 그런데 그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뭐 정확하게 제가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15,000원에 약값이 들어와서 뭐 18,000원 받으니까 3,000원밖에 안 남으니까 그걸 우리가 돈으로 이제 메워줘야 된다 이런 거 수의사들이 너무 이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동물 의료보험을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. 제일 비싼 게 3,000원에 들어와서 1분도 안 되는 접종 시간에 35,000원에서 70,000원을 받는다고요.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가격이 다 있겠죠. 많고 적은 부분이. 근데 그런 부분이랑 그 구충제 하나도 사람도 그냥 약국에 살 수 있는 걸 처방전을 꺼내야 된다는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옳은 상황인지 옳은 동물 복지인지 옳은 동물권인지 이게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게 잘 나가는 건지를 내가 동물 학대가 되는 거지. 오히려 동물 학대가 되는 거죠. 그렇죠. 동물이 없으면 없는 사람은 그거 개 약도 못 먹이게 되니까. 예예. 예. 그런데 그런 거는 예. 내가 하는 거는 완벽해요. 예.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. 오히려 지금 동물보호단체나 그 정치인들이 하는 게 동물 학대가 되고 있거든요. 오히려. 예. 동물 학대죠. 오히려 보험을 하려면 예. 동물 병원 전체에 동물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거나 예예. 이용을 제외한 거는 전부 저 의료보험이 돼야지. 예. 근데 그 의료보험이 제 말은 가격이 정확하게 책정돼서 재료비 얼마 그다음에 받는 돈이 얼마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서 거기서 보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15,000원에 들어와서 18,000원 받는다. 그런 엉터리 자료로 그게 예, 그래도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. 그러면 우리 천만 애견인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지. 그 돈이 엉뚱한 대로 써야질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또. 예. 그런 부분들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 정치인들은 그런 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데 또 우리 총재님께서는 항상 앞서가시니까 네. 옛날에 제가 들을 때는 항상 앞서가는 게 포퓰리즘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면 그 포퓰리즘은 오히려 현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이고 오히려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세우시니까 제가 전화를 드린 겁니다, 사실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예. 그래서 지금 동물